오늘 시간에는 마지막 때에 있을 성도들의 휴거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날에 주의 말씀을 들으러 또 나온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날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바에 따라 우리는 주님의 부활의 날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일주일의 사이클은 우리에게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데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배가 오늘도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어서 벌써 상당한 시간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지난 10월 7일 날 시작됐으니까 벌써 한 달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또 확산이 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지금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사실을 깨우는 하나의 신호로서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제가 정신을 차리고 저도 하나님 말씀에 또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증언하다가 오늘은 휴거에 관한, 휴거가 많은 이런 이슈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휴거에 대한 보다 더 성경적인 진리의 말씀을 한 번쯤은 드려야 되겠다라는 말씀 가운데 그동안에 제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제가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도 있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언할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환난 전에 오신다, 환난 중간에 오신다, 환난 후에 오신다. 이런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모든 학설마다 저마다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건전한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자기 신앙에 따라서 나는 환난 전에 오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환난 중간에 오실 주님을 믿는다. 나는 환난이 끝나고 오시는 주님을 믿는다.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은 환난 전에 온다 이렇게 믿는 것이고요, 역사적 전철연설을 믿는 사람은 환난 후에 오신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다 더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푸는 사람들은 환난 중간에 오신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어떤 학설을 우리가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재림의 날을 잘 준비케 해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따라가도 그리 그 우리에게 쉽게 말해서 천국 지옥의 결정을 일으킬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것이 내가 종말에 있을 때에 나의 신앙을 잘 확립시켜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느 의견을 따라가도 상관없겠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회개의 천국 복음을 외치는 저희 교회에서는 어떤 말씀을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 보다도 저는 진리의 말씀에 합당한, 왜냐하면은 천국의 상황을 많이 아니까 보다 더 정확한, 천국의 상황을 모르면 요한계시록을 풀기 어려워요. 천국의 상황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정확히 풀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셔서 저에게는 천국 상황을 많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천국 상황과 맞물려서 요한계시록에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라는 말씀들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것이 보다 더 성경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100% 진리다 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러나 가까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다, 이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100%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어야 하지만 그 구원은 탈락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못한다든가 회개를 못하면. 그래서 어떤 것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분명하지 않는 것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분명하지 않는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명시적으로 휴거에 관하여 제시를 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천국의 상황과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한 지 벌써 7년 이상이 되었는데요. 그 시간의 기간을 통하여서 제가 성령의 계시를 더 조명하심을 받아서 깨달은 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목사님 예전에 얘기하지 않은 얘기를 하신다?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그게 분명하구나 저게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보다 더 가까운 말씀으로 진리 가까운 말씀으로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휴거라는 게 얘기하셨느냐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짐작할 수 있는 어떤 휴거 상황과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가 언제인가라는 짐작하기에 약간 그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말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우리는 짐작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스쳐 지나갔지만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아이고 중요한 말이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올라가서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 22절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은 빨간 글자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하고 주님 말씀을 동일하게 놓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시집가지 마라 말세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 때에 주님이 올 줄 알고 말씀을 썼어요. 사도 바울은 상전들아 종들아 종을 인정을 했다니까요. 그럼 지금 종을 우리가 노예로 삼아야 됩니까?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여자들 교회에서 교사 다 없애야지, 목사 없애야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상황적인 그때 상황을 이렇게 그때 상황을 말해준 것도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상황에 상관없이 항상 절대적인 진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나머지 사도들의 말을 거기에 따라서 비춰보게 되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날은 대환란의 날이에요. 큰 환란이라 해서 대환란의 날을 너를 감하지 아니한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해 주신다. 이걸 제가 직역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 날들이라는 것은 그 지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말 때 저 더 미래에 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하는 거. 그러나 저 날들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선택받은 이들 때문에 또는 선택받은 이들을 위하여 저 날들이 장차 단축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선택받은 이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는 말들 속에서는 전부 환란은 어느 정도는 통과한다는 말이잖아요. 환란을 통과하는데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날을 짧게 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환란은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그죠? 환란 전에 올라간다. 나는 전혀 환란 받지 않는다. 이것은 제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 날들을 감해 주지 않는다면 택하신 자들도 힘드니까 그날을 단축시킨다는 거잖아요. 그 택하신 자들도 그날을 어느 정도는 통과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해준다, 단축시켜준다는 말은 우리가 장차 받을 환란을 요한계시록에서는 13장 읽어보면 42달이라고 나와요. 대환란의 때가.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사람을 죽일 때가 42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42달을 다 받느냐? 받지 아니하고 그 42달을 감축해 준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있다면 육체로 구원받을 자가 너무, 왜? 육체를 다 죽이니까. 그래서 그 날들도 단축될 뿐만 아니라 택하신 자들은 육체로 구원받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그들을 어떤 조치를 취해질 것임을 또한 이 말씀은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을 전혀 받지 않는다. 이것도 문제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날에 정말 육체로 그 구원을 받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를 어떤 보호조치를 취하는 또는 어떤 휴거를 시키는 어떤 조치를 할 것임을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두 번째는 주님께서 언제 오느냐?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도둑같이. 그래서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저는 이걸 잘 몰랐는데요. 어쨌든 먼저 우리가 그래서 환난의 날에 우리는 끝까지 잘 견뎌야 구원을 받으니까 환난을 통과할 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게 좋겠다. 우선은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서 마태 24장에 보면은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돼. 갑자기 온다고 돼 있대요. 그리고 그날을 깨어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을 하신 의도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처럼 적그리스도가 통치를 해서 42달 통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42달 통치한 후에 주님이 온다면 그날이 도둑같이 오는 것입니까? 알려지게 오는 것입니까? 알려지게 오는 거잖아요. 알려지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도둑같이 온다는 말 속에서는 그 환난을 다 통과하고 싹 다 통과한 다음에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 한다면 다 그날을 알 수가 있잖아요. 왜? 저 그리스도가 통치한 지 42달 뒤에 오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숫자들은 상징적인 숫자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달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 1년과 2년과 반년 하면 3년 반인데, 그래서 환란이 점점 올라가다 극도로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환란이 쫙 줄어들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해서 역사적 전철연설이에요. 모든 환란을 다 통과하고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역사적 전철연수도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답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휴거에 관한 이 정보를 우리가 말할 때 환란 받기 전에 온다고도 말하기도 곤란하고 환란을 다 받은 후에 환란이 오신다고도 말하기도 곤란하는 그런 그 입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은 성경적으로 조화롭게 풀어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휴거에 대한 이 사실들이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은 환란 전에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환란 전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 맞춘 거예요. 자, 우리가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인데 이 7년 대환란에 전에 교회는 다 휴거되어서 공중에 올라가 가지고 혼인잔치를 하고 재림 때 내려온다. 지상재림 내려온다. 이게 바로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인데 요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서 공중에 혼인잔치, 공중에 혼인잔치 안 했습니다. 천국에서 합니다. 재림 후에. 이것도 틀렸고요. 가정이 틀렸고. 이 천국의 상황을 제가 다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성도, 모든 교회가 다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좀 이따 보십시오만은 모든 교회가 환란 전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환란 전에 올라가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는 없다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 13장 6절 7절 말씀 보면 짐승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그 대환란 42달이라는 대환란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대환란의 기간에 그 짐승이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를 비방합니다. 하늘에 예수의 이름과 그의 장막 하늘 안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는데요. 그때 7절 말씀 보니까 그 짐승에게 권세가 주어지는데 성도들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이기도록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에 이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발생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 교회가 다 올라가서 환란을 피한다는 말은 가정이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한다 라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러나 언제 주님이 취해 갈지 몰라요. 왜? 환란이 다 끝난 데 온다 하면 도둑같이 온다는 말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언제라도 우리는 휴거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환란도 전혀 받지 않냐고 모든 교회가 다 휴거돼 올라간다는 은혜로 올라간다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주님은 언제 성도들을 휴거시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누구만 휴거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휴거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 예수께서 구름 위에 오셔서 일곱 대접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땅에 익은 곡식을 추수하신다라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감람산 위에 공개적으로 오시지 않고 먼저 구름 위에 오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는 익지 않은 곡식을 추수하지 않고 익은 곡식만을 추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때는 과연 주님의 재림의 때인가요? 아니면 공중의 구름에 오시는 때인가요?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약 뭐 65년 정도 지난 그런 시점이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함을 인하여 판모섬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를 불러서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그 장면들 이런 장면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장차 되어질 일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서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면 주님이 오시게 되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곱 대의 대접 재앙들이 땅에 쏟아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쏟아지기 전에 성도들을 낫으로 추수를 한다. 예수님이 구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다면 휴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모든 성도들은 다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성도들 중에 익은 곡식이 공중으로 먼저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사실을 잘 모를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다섯째 나팔 재앙 때와 여섯째 나팔 때에 성도들이 함께 적 그리스도의 치하에 있지만 일곱 번째 나팔이 부러지고 나서 어느 시기가 되면 성도들이 갑자기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걸 잘 모르면 택하신 자들 때문에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는 말씀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걸 잘 모르면 성도들은 환난의 날을 전혀 보지 아니하고 공중으로 휴거되어 올라간다는 말에 현혹되고 말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자신이 익은 곡식이 되려는 준비를 전혀 하지도 않은 채 나는 휴거받지 않겠는가 낭만적인 생각에 빠져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휴거는 모든 성도들이 다 받는 것이니까
나도 휴거될 것이라는 잘못된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익은 곡식 추수가 먼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면 나중에 남겨진 뒤에 통곡하면서 후회를 거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대환란의 때와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어느 정도 계시의 말씀을 정확히 듣고 그날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취하실 때에 그 취하신 명단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휴거의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거라는 단어의 정의입니다. 휴거, 이끌 휴자에 들것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휴거라는 것은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면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데 재림이라는 것은 중심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휴거라는 것은 공중에 오시는 주님께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림과 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주님은 오시고 우리는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론에 관한 사도 바울의 책입니다. 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후서를 많이 읽어보면 종말에 대한 주님의 계시의 말씀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분의 오심, 이 땅에 도착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회집하는 것에 관하여, 우리가 올라가서 그분 앞에 모인다 이거죠. 이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우리 중심적인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휴거하고 그러면 부활은 또 뭐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부활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도. 그럼 부활과 휴거의 차이는 뭐냐,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올라가는 거죠. 부활이에요.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산 자의 부활은 뭐냐? 그럼 예수 재림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공주에 오실 때 살아있는 자가 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 자도 홀연히 변화 올라가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의 부활도 되고 산 자의 변형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럼 휴거는 뭐냐? 죽은 자가 예, 다시 사는 것을 휴거라고 하지 아니하고, 휴거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홀연히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올라가는 그 측면만을 구별하여 휴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있다고 한다면 휴거 안 받는 거죠. 부활하는 거지. 아시겠죠? 내가 휴거를 받는다라는 것은 부활은 부활이나, 어떤 부활이요? 살아있는 변형. 살아있으나 그냥 변형돼 올라가는 거죠. 구약에 누가 그랬습니까? 에녹이 그랬잖아요. 살아있었으나 그냥 변형돼 올라가 버렸잖아요. 죽지 않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회열이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 하잖아요. 그죠? 구약에 두 번의 예표가 있었어요. 사람이 죽지 않고도 변형되어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거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가 살아있으나 그 육체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홀연히 부활체를 입어, 부활의 몸을 입고 그냥 싹 가버리는 거죠. 예, 이것을 휴거라고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휴거는 언제 있을 것일까요? 우리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 시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인데요. 누가 어떻게 하든 너희가 미혹받지 말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남인들이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첫째로 프로토스,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나타나게 되지 아니한다. 저 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휴가 없다.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 적 그리스도 치하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훌쩍 올라간다는 말 속지 마세요. 그건 속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내가 만약에 그 마지막 시기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 시기에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적그리스도의 치아에 들어간 후에 어느 경점에 휴거가 있는 것이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전에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선 가슴에 새겨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아무렇게 얘기해도 절대 속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휴거는 없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언제 휴거가 있는가라는 것을 제가 눈 씻고 찾아봐요. 눈 씻고 찾아봤어요. 오랫동안. 이후라는 말은 데살로니가전서 좀 이따 봅니다. 4장 16,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한 적이 없고 요한계시록에도 휴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비유와 그 다음에 그 휴거된 이후의 상태를 묘사해 주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휴거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휴거된 이후의 상태를 묘사해 주심으로 휴거가 되었다라는 것을 짐작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일부러 주님이 감췄다고 봅니다. 나는. 왜?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밤에 도둑같이 온다. 라는 말을 성립되게 하려면 일부러 사도 요한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 줬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휴거가 일어났을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로 딱 요약해 봅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익은 곡식 휴거예요. 익은 곡식의 추수예요. 익은 곡식 추수. 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보면은요, 예, 이것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일곱 개의 대접 재앙이 16장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 적그리스도의 치아에 내리는 심판이에요. 이 심판을 받기 전에 어느 순간에 일어날 일이라고 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느냐, 사도 요한이 봤더니 흰 구름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름 위에 인자와 같으니, 이건 요한의 1장에 보면은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인자와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하나님 되셨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자와 같으니가 스스로 구름에 앉아 있어요. 원래는 보좌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려오셔가지고 구름 위에 공중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왔더니 그분이 왕이셔요. 금면류관을 쓰고 계시고요. 그의 손에는 낫을 들고 있었어요. 아주 날카로운 낫을, 예리한 날카로운 낫을 딱 들고 있었어요. 이 낫은 추수를 하는 것인데 이 낫은 궁극적으로, 이 비유적 표현이거든요. 낫을 우리 추수하겠습니까? 추수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 영혼을 낫으로 추수하지 않겠죠. 아마 천사를 보내서 이걸 추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낫을 쫙 들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쭉 나와가지고 그 구름 위에 앉으신 그 예수님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의 낯을 휘두르소서, 그리고 추수하소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제 추수를 하는데, 왜냐하면 그 뒤에 나 재밌어요. 왜냐하면 땅의 곡식이 다 익어서 이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인자와 같은 이가 보좌에 있다가 구름 위에 딱 계시더니 낫을 들고 있더니 어떻게 해요? 낫을 스스로 앉은 이가 촥 휘두르니까, 비유적 표현이겠죠? 착 표현이니까 땅의 곡식이 추수가 싹 되어버리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14장에 나와 있는 휴거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쪽 끌어올리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휴거가 아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봐야 휴거라고 하는데 그게 휴거는 아니에요. 우리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이 상황은 휴거의 상황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있을 그런 휴거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먼저 불러올리는 거, 이것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 소리가 오신다고 했어요. 그것이 일곱 번째 나팔이에요. 일곱 번째 나팔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일곱 나팔 재앙은 일곱 개 나팔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 때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연재앙을 치는 이 재앙은 예, 요한계시록 8장에 나와 있고요. 사람을 치는 재앙이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재앙인데 다섯,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은 9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10장에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4장,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지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재앙이 기록되어 있는 거였는데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 젖힘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10장에 가보면은요,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갖고 있다가 한 천사에게 넘겨줘요. 그 두루마리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 많이 열렸기 때문에 작은 두루마리가 됐어요. 그 천사에게 넘겨주시고 넘겨줬더니 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 찼습니다. 때가 다 찼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10장이 나와요. 때가 다 찼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한 모든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이 있느냐 봤더니 구름 위에 와 계시는 그 14장 상황이에요. 왜요? 재림하시려고. 지금 아니 재림하시기 아니라 그 공중에 오셔가지고 익은 곡식을 추수하려고 먼저 지금 와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후에 최후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기 전에 먼저 공중에 오셔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 익은 곡식은 일곱 번째 나팔 부러진 후에 있어요. 그런데 언제 있을지를 몰라. 그 일곱 번째 나팔에 지상에는 재앙들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 재앙들 가운데 언제 이 취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이 짐승이 올라와가지고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죽이를 때는데 그 다섯, 여섯 번째 나팔은 모든 믿는 자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일곱 번째 나팔 어느 순간에 육체로 그렇게 놔두면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취해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곱 번째 나팔 부러진 어느 순간에 우리들을 익은 곡식만을 휴거시킬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정의하고 싶냐면 익은 곡식 추수 휴거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어요. 익은 곡식 추수 휴거. 그러면 왜?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후에 그러니까 구름으로 내려오신 후에 일어난 일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것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할 것입니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24장로들이 축하를 하게 되는데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데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감사드립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고 왕노릇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명칭이 하나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예전에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이렇게 했다가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장차 오실 이가 싹 빠졌어요. 왜요? 지금 가셨잖아 구름으로. 일곱 번째 나팔이니까 일곱 번째 지금 구름으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이가 빠진 거예요. 왜? 주님이 공중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구름 속으로. 그리고 대접 심판 때에도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나오는데 그때 장차 오실 이가 빠져있어요. 이미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디래요? 공중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 재림 전에 공중으로 먼저 오셔서 익은 곡식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다. 이것이 첫 번째 휴거다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한 번 더 휴거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 끝날에, 지상 재림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직전에 이제 성도들을 휴거시킬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나중 휴거라고 말한다. 이 나중 휴거는 이삭 추수 휴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적그리스도 치약에 들어 성도들이 다 환난을 받고 있는데 육체로 구원을 다 죽여버리니까 살지 못하니까 그 중에 이권곡식만을 딱 추수를 해가지 않습니까? 요식이는 아무도 몰라. 그래서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때에는 엄청난 소요사태가 있겠죠. 왜? 산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까. 근데 이때 진실한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익은 곡식들은 휴거되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익은 곡식들이 휴거되면은 대다수의 그 진짜 신앙인 다 공중으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쉽게 말해서 음녀하고 탈바거나 아니면 뜻든 미직은 하거나 긴가 민가에서 바라나 교회에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들, 요 사람들 남겨지겠죠. 그렇지만 그때 예, 오늘날의 상황을 비교해 보면은요. 예? 지금 제가 천국에 간 상황을 얘기하자면은 한국 교회는요 50%가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됐어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의 한국 교회가 우리나라 상황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50%가 생명책 기록이 안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나와 주는 거지 뭐. 예, 나와 주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죠. 그런데 진짜 그 생명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익은 곡식들은 올라가니까 대다수의 믿는 이는 그때 익은 곡식 휴거 때 올라가라고 봅니다. 남겨진 자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많지 않은 사람들이죠. 환난 때 믿음을 지켜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을 사람은 별로 없어. 그래서 구원 추수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 때에 그때 죽어서 올라가거나 그때 살아서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재림 때의 추수는 이삭 추수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삭 추수. 마지막 좀 떨어진 거. 요 추수가 일어날 거예요. 그 이삭 추수에 관하여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올 줄 알았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주님의 재림을 볼 걸로 생각해서 성경을 썼어요. 초창기에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살아있을 때 주님 맞이할 것을 썼고요. 대소한전서 4장에도 글 써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날 이삭 추수의 사건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니까 AD 50년에서 55년 사이에 기록된 거예요. 아주 초창기입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우리가라는 건 나를 포함한 거잖아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잠잔다는 건 죽는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낙타로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텐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변형을 받아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갈 거다. 이것은 결국에 마지막 나팔 안에도 휴거가 두 번이 있는데 끝무렵에 있는 그 마지막 왜 살아있는 자의 휴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소에서 4장 16, 17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과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도 마지막 날 이삭 추수 두 번째 추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앞에 얘기했던 익은 곡식 추수 있잖아요. 예. 익은 곡식 추수는 뭔만이라고요? 살아있는 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익은 곡식 추수는 익은 곡식 휴건데 이것은 죽은 자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때는 살아있는 자가 홀연히 변해 올라간다. 그 전까지는 어떤 상태냐?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죽으면 바로 지옥 가는 거라고요. 그 전에는 아시겠죠? 이 익은 곡식 휴거가 있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은 바로 천국과 지옥에 가 있는 상태예요. 아시겠죠? 익은 곡식 추수할 때는 그때는 살아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그때 죽은 자들과 그때 사람들 모두가 싹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끝내는 거니까 그때는 다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15장과 데살로니가서 4장 이야기는 마지막 날의 추수, 두 번째 추수다, 마지막 추수다, 이삭 추수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 재림과 추수에 관하여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자,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다 휴거되는가? 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익은 곡식은 살아있는 사람만 올라가는 아주 특별한 휴거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올라가지는 않는다. 왜? 환란치아에 남겨진 사람이 많아. 그리고 이 환란치아에 남겨질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이 사람들을 또 먹여 살려야 될 환란 중에 그들을 가리키 지도자리 남아요. 휴가 안 받고. 그래서 그 환란체에 남은 자들을 이끌어갈 주의 종들이 있다, 사명이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주님이 이미 지시를 받았어. 곧 올 거예요. 그래서 그 환란체에 남겨져가지고 그 사람들 양육할 사람이 있어요. 지도자들이, 사역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환란 받지 않냐고 올라간다. 이거 거짓말. 남겨질 자도 있고 올라갈 자도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휴거는 한 번만 있는가? 이것은 역사적 전철연설자들은 한 번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그 추수 한 번만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 전에 익은 곡식 추수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대환란을 다 그럼 끝까지 통과하는가? 이것도 아니야. 왜? 중간에 올라갈 사람이 있잖아요. 중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일곱 번째 나팔 이후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언제 있는지 그 모르는 상황을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신다 표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도둑같이 오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1절 말씀 보면 그때 두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싹 사라졌어. 한 사람은 남겨졌어. 두 여자가 방 안에서 맷돌질을 하고,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네. 누가 올라갔을까요? 모르지. 그게 한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며느리가 올라갔는데, 시어머니가 올라갔는데, 시어머니 구박하는 시어머니가 올라갔을까? 아니면 그냥 시어머니를 못 죽여서 간다. 반대편이 올라갔으리라고 나는 생각은 됩니다. 어쨌든, 그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자는 갑자기 사라졌어. 밥 먹다가 밥상에 있는데 네 식구가 있어. 딱 있는데 두 명은 사라지고 두 명은 남았어. 그런 일이 언제 있다? 익은 곡식 휴거 때 있을 거다. 살아있는 사람이 바뀌는 거야. 아직 없어지는 거야. 아시겠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익은 곡식 추수는. 네. 살아있는 자가 싹 바뀔,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복음에는 이건 낮의 상황이잖아요. 지금 밭에 일하고 맷돌질하는 건 낮에. 밤에도 그럴 일이야. 왜? 우리나라는 낮이지만 저 부에노스 아이레스는 거기는 밤이잖아요. 정반대. 남반구는 우리는 북반구에 있고. 그럴 때는 뭐냐? 밤에 잠자리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딱 사라지고 한 사람 없어지고. 둘이 부부가 있는데 눈을 떠 보니까 한 사람 없어. 그럼 뭐요? 남겨진 거지. 눈을 탁 떴는데 주님 앞에 가 있다.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눈을 딱 떴을 때에, 예? 침대 위에 있지 말고 주님 공중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남겨둠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 이 사건은 익은 곡식 추수 휴거 때 일어날 사건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도들은 그럼 날마다 휴거가 일어나기를 학수 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왜? 지금 대환란의 기간에 들어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 좋지. 안 그래요? 굳이 대환란에 주님 옷이 없어서 그래서 대환란을 빨리 오게 해가지고 대환란을 자기가 들어가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는 없다. 그 시기가 우리에게 닥쳐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빨리 오라고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런 뭐요? 대환란이야 빨리 오시옵소서 그런 거잖아요. 예. 네. 뭐 고난을 견디시려면 빨리 오시옵소서 하고 그렇지 않고 상관없이 주님의 때 알아서 할 거니까 우리는 뭐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성하고 믿음 지키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아멘 마라나타는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지금까지 이 종말론에서 내가 많이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 많이 알고 있는데요. 뭐요? 한마는 이 세상 빨리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지구라도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에 마라나타요. 진짜 주님을 좋아해서가 아니고 너무 힘드니까 빨리 지구의 종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라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언제라도 내가 죽는다면 익은 곡식은 나중이고 언제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자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익은 곡식이 아니죠. 네, 이기는 자가 돼가지고 그냥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으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바로 부활절 입고 가니까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째는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첫째는 그때까지 죄짓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을 갑자기 맞이하는 성도가 되지는 말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이르러서 남겨진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현재의 삶의 회개 끝까지 잘 감당해서 그래서 이런 그 환란의 대환란의 날 또 이 주님께서 남겨져서 고난을 취하는 그 날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죠. 날마다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며 나의 잘못을 회개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익은 곡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해야 그래야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열두 진주문을 통과하여 그 성 안에 들어간다. 만약 그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겨진 자는 대부분 성 밖에 쫓겨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주의 종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때를 따라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줘야 돼요. 주의 종들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으면 그 따에 대해서 저는 그 직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지금. 예, 그 어떤 자도 요한계시 잘 얘기 안 하는데 만지 얘기 안 하는데 얘기하잖아. 예, 왜? 때를 따라 그 돕는 양식을 통하여 우리를 깨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충성된 사람 우리 평신도 성도들은 맡겨진 일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사람 할렐루야 때를 구별하는 지혜 있는 사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때가 되기 전에 죽는다면 이기는 자로 바로 천국 가시고 혹시 적의 치아에 남겨진다고 한다면 그 환란의 때를 잘 통과하시다가 익은 곡식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슬기 있는 자들이 돼야 된다.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요. 이 기름등불을 더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름등불. 기름등불인데 기름에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했어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니까 기름이 부족해 버렸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그랬더니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기름 좀 나눠달라 했더니 우리와 너 쓰기에 부족할까 하니 가서 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서 혼인잔치 들어가 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슬기로운 다녀쳐드는 돈을 주고 샀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합당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어서 내가 처음에 성령에 받아서 기름 등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들어가려면 충분한 여분의 기름 대가를 지불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름등불을 계속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만약에 일찍 죽는다고 한다면 굳이 뭐 휴거에 동참 안 해도 되잖아요. 바로 천국 가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재림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 데서 자신의 어떤 소유라도 아낌없이 내어놓아서 그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사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천국 가면 상이 될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결단코 없어지는 날이 없고 반드시 보상의 날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그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만약에 일찍 죽는다면 성 밖에 내어 쫓겨날 불못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 휴거 때 익은 곡식을 추수할 때 그때 남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남겨진 후에라도 정신 차려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면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 날 불못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언제라도 주님은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자세를 항상 가지시고 우리가 그날을 잘 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이 나고 이제 기근이 찾아와서 다시 한번 이 세계를 뭐 전염병으로 휩쓸고 그러면은 끝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날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에 우리가 만약에 들림받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은 세상의 쾌락을 주는 이런 음료들과 더럽히지 않냐고 순결한 정결한 처녀들로서 살면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 익은 열매로서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해져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 이렇게 쭉 살아간다면 예, 우리는 그때 휴거가 있다고 한다면 먼저 휴거될 것이고 만약에 그 전에 죽는다면 바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우리가 그날을 잘 대비해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정신 차리고 항상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왜? 무화과나무 이미 싹이 났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 문 앞이 이른 줄 알라 그랬으니 문 앞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날을 잘 대비하는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온다 환난 후에 온다 이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환난의 어느 경점에 갑자기 오실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상황이더라도 우리는 그날에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준비를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